어디 가는 길이에요? Repeat. 지금 어디 가는 길이에요? 지금 하고 조금 쉬죠. 지금 어디 가는 어디 길이에요? 가는 길이에요? 그렇지. 여기서 emphasizing은 어디예요? 어디. 그래서 지금 어디 가는 길이에요? 이렇게 repeat. 지금 어디 가는 어디 길이에요? 오케이. 지금 어디 가는 길이에요? One more time. 지금 어디 가는 길이에요? 오케이. 2번. 제가 일본어를 잘 못해도 괜찮을까요? 시작. 제가 제가 일본어를 일본어를 잘잘 못해도 괜찮을까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쉬는 파트가 있어요. 제가 하고 좀 쉬죠. 제가 네. 일본어를 잘 못해도 그 그래도 다음에 쉬고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이렇게 다시 시작. 제가 일본어를 일본어를 잘 잘 못해도 못해도 괜찮을까요? 그렇지. 잘했어요. One more time. 제가 제가 일본어를 잘 못해도 괜찮을까요? 잘했어요. 한국 사람 같아요. 그래서 글자 읽는 거는 레벨 1도 글씨 다 읽을 수 있어. 코리안 레터는 레벨 1도 읽을 수 있어요. 플루언트는 엠퍼사이징 하고 스탑 포인트가 중요해요. 그 다음, 다음 요약문을 완성하십시오. 요약문은 써머리예요. 우리 그 한스 씨하고 미나 씨 얘기를 들었는데, to be까지는 그냥 짧은 보케브러리였어요. 원 보케브러리. 근데 여기는 지금 empty blank가 길어요. long blank예요. 잠깐 처음에 한번 볼게요. 미나 씨는 blank는 길에 한스 씨를 만났어요. 어디, 이 뭐뭐 길에 한스 씨를 만났어? 어디에서 한스 씨를 만났어요? 근데 여기가 는이야, 는. 뭐뭐는 길에, on the way. 지금 미나 씨 어디에 가고 있어요? 일본 일본어 학원이었지. 일본어 학원. 그러면, 는 길에 하면 she is on the way to go Japanese center예요. 이거 어떻게 말하지? 미나 씨는 일본어 일본어 학원에 가는 는 길에 길이에요. 가는 길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일본어 학원에 가는 길에 한스 씨를 만났어요. 났어요. 이게 1번이에요. 이렇게 지금 그 상황을 이해하고 understand the situation, fill in the blank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블랭크가 하나, 둘, 셋, 네개더 있죠. 그 파트를 지금 한번 넣어 보세요. 자기 스스로 한번 해 보세요. Do you want to listen one more time the story?
No need? 네. Need, no need? Need. Need. 네. 필요해요? 그러면 스토리 한 번 더 듣고 fill in 해보세요. 네. 5번. 1과 듣고 말하기. 들려요? 그 친구는? 네. 들리죠? 네. 어떤 사람이에요? 어머, 한스 씨.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미나 씨. 지금 어디 가는 길이에요? 일본어 학원에 가는 길이에요. 일본어요? 일본어를 배우세요? 네. 회사 일 때문에 배우고 있어요. 아, 그래요? 회사에서 일본어가 필요해요? 네. 일본 출장이 많아서요. 그런데 학원에 다녀도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서 아직 잘 못해요. 그럼 일본 사람하고 직접 만나서 연습해보는 게 어때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는 일본 사람이 없어요. 아참, 제 친구 중에 한국말을 연습하고 싶어하는 일본 사람이 있어요. 한번 물어볼까요? 그래요? 좋죠. 그 친구는 어떤 사람이에요? 회사원인데 오전에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이고 이름은 유키예요. 한국에 온 지 1년 반쯤 됐어요. 그분 성격은 어때요? 제가 조용하니까 활발한 분을 만나고 싶어요. 유키 씨는 활발하고 이야기도 잘해요. 두 사람이 잘 맞을 거예요. 한국어 배운 지 얼마나 됐는데요? 그분은 작년 10월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1년쯤 됐어요. 그래요? 그럼 한국어 잘하시겠네요. 제가 일본어를 잘 못해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유키 씨가 친절해서 잘 도와줄 거예요. 꼭 소개해 주세요.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유키 씨한테 연락해보고 전화드릴게요. 네, 전화 주세요. 기다릴게요. 오케이, 다 됐습니다. 다시 블랭크에 한번 넣어보세요. 어떤 단어, 어떤 센텐스를 써야 할까요? 어려워요? 문장이 좀 길게 들어가야 돼서 조금 어려울 거예요. 처음이라서. 그럼 두 번째 한번 같이 볼까요? 선생님하고. 네. 미나 씨는 블랭크
아직 일본어를 잘 못한다고 했어요. 일본어를 아직 잘 못해요. 그런데 여기 커넥션 보케브러리가 서 그러면 아서 어서 이유겠죠. reason. 왜 시간이 작아서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서죠. 작아서 아니고 적어서. 카운팅 할 수 있는 거는 작다. cannot count는 적다. 시간이 적다.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서. 선은 있으니까 그냥 적어까지만 쓰면 되겠네. 적어서. 아직 일본어를 잘 못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한스 씨는 니나 씨한테 뭐뭐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인다이렉트. 한국 사람하고 직접 만났다고. 한국어 배움. 일본 사람하고 직접 만나다고? 일본 사람하고 직접 만나서 연습하라고. 그치? 일본 사람하고 직접 만나서 actually 연습하는 게 어때요? 했으니까 연습하라고는 좀 strong하면 이렇게 연습하는 게 어떠냐고 이렇게 써야 돼요. 어떠냐고. 일본 사람하고 직접 만나서 연습하는 게 어떠냐고 했어요. 길어요. 어. How about 어때요? 했으니까 그거 인다이렉트 코테이션으로 하면 퀘스천 폼은 냐고 하다죠. 연습하는 게 어떠냐고 했어요. 그 친구는 유키 씨인데 오전에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했어요. 미나 씨는 자기 성격이 조용하니까 그 다음 뭐 먹고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want 고 싶다. 그 다음에 indirect 활발한 분을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싶다고. 활발한 분을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그 다음 한스 씨는 유키 씨 성격이 활발하니까 두 사람이 뭐예요? 잘 맞을 거라고 했어요. 잘 맞을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그 스토리를 다 이해하고 센텐스를 가지고 와야 돼요. 센텐스를 넣어야 돼서 조금 더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처음이니까 선생님이 같이 했어요. 됐나요? 그 다음 네. 밑에 봅시다. 듣기 후 한국 사람과 한국어를 연습하고 싶은지 이야기해 봅시다. 자, 우리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인데 어때요? 한국 사람하고 한국어를 연습하고 싶어요? 네. 연습하고 싶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은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여자가 좋아요? 남자가 좋아요? 뭐 직업은? 남자죠. 왜 남자가 꼭 좋아야 돼? 저 여자친구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근데 남자 불편해. 나는 남자 싫어. 여자가 좋아. 체크하면 되고. 그 다음에
회사원 선생님 대학생이고 주부는 뭐예요? 주부? What is 주부? Housewife. 그렇지. Housewife. Housewife예요. Housewife 주부. 그다음에 활발해요, 조용해요, 재미있어요, 멋있어요, 똑똑해요. 그다음에 여기 empty는 원하는 거 있으면 여러분이 쓰세요. 여러분이 you write anything you want 써도 돼요. 그래서 먼저 I give one minute, you check. 어떤 한국 사람을 원해요? 먼저 체크하세요. 체크 다 했어요? 네. 네. 자 그러면 아미라는 어떤 사람? 저는 여자. 대학생. 활발해요. 네. 재미있어요. 똑똑해요. 오케이. 좋은 사람이네요. 네. 그다음 엘리자베스는? 남자. 남자. 배우. 배우. 오케이요. 잘생긴 그 부자인 사람. 잘생긴 사람, 부자인 사람. 오케이. 그다음에 태호 씨는. 남자예요. 남자. 회사. 네. 회사원. 네. 재미있어요? 오케이요? 아, 똑똑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시티는? 여자. 회사원. 네. 활발해요. 네.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민 씨는? 저는 둘 다 괜찮아요. 여자나 그 남자? 그 다음에 대학생이나 회사원도 괜찮아요. 네. 제일 중요한 포인트 있어요. 네. 꼭 재미 있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재미 있는 사람. 네네네. 오케이. 오케이. 청 씨는? 여자. 아. 선생님 회바해요. 재미있어요. 다정해요. 다정하다. 여자 선생님 재미있어요. 다정해요. 난데? 나? 미? 청씨 나하고 연습하자. 미안해요. 그 다음에 희다야. 여자 회사원. 회사원 네. 재미있어요. 똑똑해요. 재미있어요. 똑똑해요. 남미나는 저는 남자 회사원인데 성격이 재미있고 멋있고 잘생긴 파트너가 만나고 싶어요. 그런 사람. 와, 니나 이거 이상형이야. 남자 지금 남자 친구 아니에요. 걸렸네. 자기 남친, 이상형이야. 걸렸네. 잘생기고 재미있고 엘리자베스는 네. 부자이고 막.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지금 보통 뭐 남자 여자 다르지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활발한 사람, 그다음에 재미있는 사람, 그리고 좀 똑똑한 사람. 보통 요 세 가지는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 한국 사람을 만나서 연습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만나? 내가 advertise, 광고를 해야 돼요. 한국 친구를 찾습니다. 이렇게. 그죠? 거기 밑에, 책 밑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써봅시다 해서 언어 교환 친구를 찾는 광고를 써봅시다. 언어가 language예요. 교환 is exchange. Language exchange friend.
찾는 find, 광고 advertisement 쓰기. 그래서 이거 어떻게 써야 될까 선생님하고 한번 써볼게요. example로 지금 쓰고 자기 거는 숙제로 할 거예요. 제목 있어야 돼요. 타이틀 어떻게? 뭐해? What is title? 언어 교환 친구를 찾습니다. 찾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야지. 언어 교환 친구를 찾습니다. 그럼 언어 교환 친구를 찾을 때 먼저 그냥 내가 어떤 어떤 사람을 원해요? 이거부터 쓰면 돼요? 아니면 내 소개 먼저 해야 돼요? 자기소개 먼저 해야 돼요. 그렇죠. 먼저 자기소개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레이시아 사람이고 한국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You imagine you are in Korea. 그러면 안녕하세요. 인사 먼저 해야 되겠죠.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온 아티카입니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고 지금 어느 대학교 한국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이거 지금 하는 이유 한국어 연습을 하고 싶어서 한국 친구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원하는 조건, 컨디션을 말하면 돼요. 저는 남자보다 여자분을 원하고 직업, occupation, 직업은 상관없어요. Doesn't matter 하면 직업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It doesn't matter 하면 직업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고 내가 대학생을 원하면 저는 대학생 여자분을 원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대학생 여자분을 원합니다. 아니면 남자 회사원 남자분을 원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조용한 성격이라서 활발한 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니면 내가 조용한 성격 아니면 저도 활발한 성격이라서 활발한 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or 저는 활발한 성격인데 저는 조용한 분도 좋고 활발한 분도 좋습니다. 설명하면 돼요. 활발한 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더 설명하세요. If you want any message, leave all message. 그 다음에 If you are interested in it, please contact me. 이거 어떻게 말할까? How to say?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전화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는 below예요. below 같습니다. 하고 보통 여기 이제 전화번호 적고 전화 땡땡땡 이름 땡땡땡 이렇게 쓰겠죠. 이해돼요? Understand? 네. 그래서 네. 언어 교환 친구를 찾습니다 하고 자기 소개 introduce yourself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사람 나는 남자 or 여자 직업 성격 원하는 사람 쓰고 그다음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저한테 하고 저에게 하고 같은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스피킹 할 때는 한테를 더 많이 쓰고 라이팅 할 때는 에게를 더 많이 써요. 그래서 둘 다 괜찮아요. 저에게 연락 주세요.
전화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뭐 여기에 끝이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라이팅은 숙제예요. 숙제. 자기가 이번 주에 써서 다음 주까지 선생님한테 보내주세요. 네. 네. 오케이. 숙제. 그 다음 책으로 갑시다. 책 페이지 27페이지 가보세요. 27페이지 읽고 말하기. 저하고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하고는 무슨 뜻이에요? meaning? with. with예요. and 아니고 with me. 같은 회사, same company. 일하는 사람이에요. 자, 읽기 전 우리 교실에 어떤 친구가 있습니까? 옆 친구를 소개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 소개 많이 했어요. 일단 나이가 뭐예요? 에이지. 국적 뭐죠? 국적? 내셔널리티. 국적이 내셔널리티. 직업 뭐죠? occupation. job occupation. 그다음 취미는 뭐예요? 취미. 허비. 사는 곳. living place. 플레이스, 곳 is place, 사는 is 살다. 그래서 어디에 살아요? Where he live. 한국어 공부 뭐 해요? 안 해요? 얼마 동안 했어요? 이런 거. 그 다음 여기 이제 밑에 한스 씨 스토리 먼저 읽어볼게요. 우리 이거 한번 먼저 들어봅시다. 1과 읽고 말하기. 저하고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들리죠? 네. 네. 저는 한스인데 독일에서 왔어요. 나이는 32살이고 이번에 한국 무역회사에서 근무하게 돼서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온 지 한 달 됐어요. 하지만 한국에 온 것이 처음은 아니에요. 2년 전에도 한국에 와서 8개월 동안 살았어요. 그래서 한국 생활이 별로 힘들지는 않아요. 저는 평일 오전에는 한국어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회사에서 일을 하니까 좀 바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주말에 집을 정리했는데 앞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거나 여행을 하려고 해요. 오케이. 지금은 한스 씨에 대해서 우리 설명했어요. 자, 리피트 한번 할게요. 저는 한스인데 독일에서 왔어요. 저는 한스인데 독일에서 왔어요. 나이는 32살이고 이번에 한국 무역회사에서 근무하게 돼서 한국에 왔어요. 나이는 32살이고 이번에 한국 무역회사에서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온 지 한 달 됐어요. 하지만 한국에 온 것이 처음은 아니에요. 하지만 한국에 온 것이 처음은 아니에요. 2년 전에도 한국에 와서 8개월 동안 살았어요. 2년 전에도 한국에 와서 8개월 동안 살았어요. 그래서 한국 생활이 별로 힘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국 생활이 별로 힘들지는 않아요. 저는 평일 오전에는 한국어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회사에서 일을 하니까 좀 바빠요. 저는 평일 오전에는 한국어 수업을 듣고 회사에서 일을 하니까 좀 바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주말에 집을 정리했는데
앞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거나 여행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잘했어요. 자, 설명할 때 저는 한스인데 인데 하고 다음 설명을 더했어요. 독일에서 왔어요. From Germany. 나이는 32살이고 32살 몇 살이에요? 32. 이번에 this time 한국 무역회사에서 무역회사 뭐였어요? Trading. 그치. 무역회사는 trading company. Trading company. 근무하다. 근무하다는 일하다. working이에요. 근무하게 돼서 한국에 왔어요. I came to Korea because I work to Korean company. 한국에 온 지 한 달 됐어요. One month before ago, I came to Korea. 하지만 한국에 온 것이 처음은 아니에요. It's not first time I visit Korea. 2년 전에도 전 뭐예요? 전? Before. Also, 2 years before. 한국에 와서 I came to Korea 8개월. 8개월은 뭐예요? 8 months. 8개월 동안이니까 이 동안은 4예요. 8 months I lived in Korea. 그래서 한국 생활이 별로 힘들지는 않아요. 별로 힘들지는 않아요. 무슨 뜻이에요? Not too difficult. Not really difficult. 별로 힘들지 않아요. 저는 평일 오전에는 평일이 뭐예요? 평일? Is weekday. 주중 same meaning. 평일 weekday 주중이에요. 평일 오전에는 한국어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회사에서 일을 하니까 좀 바빠요. 여기서 근데 좀 바빠요가 normal statement예요. 근데 으니까를 썼어. 기억나요? Do you remember 우리 아서 어서 and 으니까 different point? Normally 으니까 next ending은 어떤 ending이에요? What kind of ending? Solution 아니에요? Suggest order question form이에요. Normally 잠깐만요. 다시. 보통은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해서 좀 바빠요. 이게 노말이에요. 아서어서 and ending normal statement. 근데 지금 여기서는 회사에서 일을 하니까 좀 바빠요. 그러니까 으니까 next는 normally question, order, instruct is usually correct. 근데 normal statement에서 으니까를 쓰면 이거는 the reason을 private reason emphasizing이에요. 좀 strong해요. 다른 사람. 자, 왜 빵을 먹었어요? 배가 고파서 먹었어요. 이거 하고 배가 고프니까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벨 2에서는 배가 고프니까 드세요. 배가 고프니까 빵을 먹을까요? 배가 고프니까 쉬세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어드밴스드 클래스에서 으니까 노멀 스테이트먼트 쓸 수 있어요. 근데 아서 어서는 제너럴 리즌이에요. 제너럴 리즌. 근데 은이과를 쓰면 personal reason emphasizing 이에요.
왜 먹었어요? 그랬더니 배가 고프니까 내가 배가 고파서 그거 emphasizing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거 으니까 잘못하면 좀 annoying 하는 것처럼 들려요. 왜 빵을 먹었어요? 해서 배가 고파서 먹었어요 하면 괜찮아. 근데 배가 고프니까 먹었어요 하면 왜 물어봐? 너 왜 물어봐? 나 배고파서 먹었는데 좀 이렇게 좀 strong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으니까 쓸 때는 그 뭐죠? 목소리 voice tone 하고 face 표정 부드럽게 배고프니까 먹었어요. 이거 괜찮아. 근데 배고프니까 먹었어요 하면 막 싸우자, fight 이거 같아요. 네. 왜 물어봐? 막 이거 같아요. 그래서 으니까 normal statement에 쓸 수 있지만 이 앞에 reason을 조금 private, personal reason, emphasizing 하는 거 그런 표현이에요. 지금 한스 씨도 일을 해서 좀 바빠요가 사실 그 스탠다드 grammar예요. 근데 좀 왜 내가 바빠? 왜 내가 바쁜지 좀 emphasizing, 강조했어. 오전에 한국어 수업하고 오후에는 회사에 가서 일도 해야 돼. 그래서 좀 바빠요. 그다음 그리고 지금까지는 until now 이 사람 지금 온 지 한 달 됐어요. Only one month.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말에 집을 정리했는데 평일에 너무 바쁘니까 집을 정리할 수가 없어요. 뭐 자기 가구 정리하고 세팅해야 되잖아. 집 세팅. 이 정리하다가 무슨 뜻이에요? What is meaning 정리하다? Tidy house예요. 지금까지는 주말에 집을 정리했는데 앞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거나 여행을 하려고 해요. 이 거나는 뭐예요? 거나. Or예요. Or. 운동, exercise, or 여행을 려고 해요. 려고 하다는 뭐지? Plan. 네, to go. Plan이에요. Plan. 계획. 그래서 plan 지금 한스 씨 스토리 같이 봤어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그 다음 페이지는 김윤호 씨. 김윤호 씨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김윤호 씨는 회사 동료인데 저와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회사에 다닌 지는 1년쯤 됐어요. 윤호 씨는 제가 회사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저를 많이 도와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윤호 씨는 내년부터 해외 출장을 다녀야 해서 요즘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윤호 씨는 성격이 조용하지만 자기의 일은 끝까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해서 이번 주말에 함께 사진을 찍으러 가기로 했어요. 오케이. 잘 들었죠? 다시 그 위에 위에 잠깐 센텐스 한번 읽어볼게요. 한스 씨가 요즘 자주 만나는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자주 뭐였어요? 자주. Often. Always 아니에요. Often. Often. 소개합니다. 한스 씨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한스 씨, how did they know예요? 먼저 김윤호 씨예요. 김윤호 씨는 회사 동료인데 동료 뭐였죠? 동료? 클릭. 클릭. 저와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부서는 뭐였어요? department. My department, part, team 이런 거.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대학 university 경영학 경영은 business management예요. management business인가? 아무튼 business management. 학 is a subject. 전공했고 major. 회사에 다닌 지는 1년쯤 됐어요. Around one years ago, start to work this company. 윤호 씨는 제가 회사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이거 부터는 뭐죠? 부터?
He started since from since. When I joined this company the first from the first 저를 많이 도와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He helped me a lot. A lot. 또 항상 always 고맙게 생각하다 means 내가 thankful him. 내가 생각해요. 그 사람 너무 고마워요. 그거를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자, 윤호 씨는 내년부터 내년이 뭐예요? Next year. So from next year, 해외 출장을 다녀야 해서 해외 뭐예요? 해외. Overseas, abroad. 출장은 business trip. 다녀야 해서 have to go. 요즘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He study hard. English. 윤호 씨는 성격이 조용하지만 조용하다. Quiet. 자기의 일은 자기는 뭐예요? 자기. Him. Himself. 끝까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끝 뭐지? 끝. Finish. Until finish. 끝은 noun이에요. Noun. 그래서 end라는 뜻이에요. End. The end 할 때 한국에서는 끝 이렇게 나와요. 끝. 네. 그래서 끝까지 until end. So until to finish.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오케이. 그다음에 그리고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해서 he like take a picture, take a photo. 이번 주말에 this weekend 함께 together 사진을 찍으러 가기로 했어요. 지금 이런 그래머는 보세요. 우리가 원래 볼 때는 사진을 찍다 combine 으러 가다 combine 기로 하다 이렇게 지금 다 되어 있는 거죠. 아이고. 으러 가다 purpose 기로 하다는 plan 그렇죠? 사진을 찍으러 가기로 했어요. 이렇게 두 그래머를 같이 엔딩으로 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사진을 찍다. 그거는 으러 가다. 이게 purpose, 기로 하다는 plan.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김윤호 씨는 회사 동료인데 저와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김윤호 씨는 회사 동료인데 저와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오케이.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회사에 다닌 지는 1년쯤 됐어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회사에 다닌 지는 1년쯤 됐어요. 윤호 씨는 제가 회사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저를 많이 도와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윤호 씨는 제가 회사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저를 많이 도와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오케이. 윤호 씨는 내년부터 해외 출장을 다녀야 해서 요즘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윤호 씨는 내년부터 해외 출장을 다녀야 해서 요즘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오케이. 윤호 씨는 성격이 조용하지만
자기의 일은 끝까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해서 이번 주말에 함께 사진을 찍으러 가기로 했어요. 좋아요. 김윤호 씨 스토리 이제 읽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유키 씨 스토리 먼저 들어볼게요. 저하고 같이 한국어를 공부하는 유키 씨는 회사원인데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요. 유키 씨는 한국에 온 지 1년 반쯤 됐고 한국어를 배운 지는 8개월쯤 됐어요. 유키 씨한테는 한국 남자친구가 있는데 내년에 결혼할 거라고 했어요. 한국 음식을 좋아해서 주말에는 한국 요리를 배우러 다닌다고 해요. 유키 씨는 활발하고 이야기도 잘하니까 우리 반에서 인기가 많아요. 우리 반 친구들이 유키 씨를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금 리스닝 할 때 라이팅하고 리스닝하고 디퍼런트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혹시 들었어요? 어디? 한국어 2년 쯤 됐어요. 그렇지. 8개월. 여기 지금 1년쯤 1년 반쯤인데 여기를 어떻게 읽었어요, 아까? 8개월. 8개월이라고 얘기했어요. 8개월쯤 됐어요. 이렇게 고치세요. 수정, 코렉션. 8개월쯤 됐어요. 아까 리스닝 할 때 고쳤어요. 한번 선생님 해볼게요. 저하고 같이 한국어를 공부하는 유키 씨는, 그러니까 with me, 여기서 하고 with me, 같이, together. 한국어를 공부하는 유키 씨. 그래서 이 유키 씨를 설명하는 클로즈가 프론트에서 이만큼 she, 유키, who is studying with me, study Korean with me. 이게 앞으로 갔어요. Front. 회사원인데 회사원 company employee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요. She study very hard. 유키 씨는 한국에 온 지 1년 반쯤 됐고 1 year and 6 months before 반 1년 반이니까 1년 6개월 1년 하고 half예요. 한국어를 배운 지는 8개월쯤 됐어요. around 8 months쯤 됐어요. 유키 씨한테는 한국 남자친구가 있는데 내년에 결혼할 거라고 했어요. She has a Korean boyfriend. 내년, next year, 결혼할 거. We'll get married. We'll get married next year. 좋겠어요. 남자친구, 잘생겼나 모르겠네. 그 다음, 한국 음식을 좋아해서 She likes Korean food. 주말에는 weekend. 한국 요리를 배우러 다닌다고 했어요. 여기서도 배우러가 purpose죠, purpose. 그래서 배우러 다니다. 그 다음에 indirect quotation이 되는 거죠. indirect quotation. 배우러 다니다. 그 다음 다니다가 동사니까 은다고, 는다고. 배우러 다니다. 그 다음에 indirect quotation이니까 배우러 다닌다고 해요. She said and I heard죠. 유키 씨는 활발하고 이야기도 잘하니까 우리 반에서 인기가 많아요. 여기도 지금 잘하니까로 썼죠. Normal statement인데. 그래서 이 지금 emphasizing 하는 것 같아요. 한스 씨 스토리는 은이가를 많이 썼어요. 그냥 활발하고 이야기도 잘해서 하면 그냥 everybody think like that
있고 으니까 하면 I think my personal reason이라고 생각해요. I think 유키 씨 활발하고 이야기도 잘해. So 인기가 많아요. 뭐예요? 인기가 많아요? Popular. Popular means everybody, classmate, everybody like her. 우리 반 친구들이 유키 씨를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반 하면 our class, 친구들, friend. 유키 씨를 다, 여기서 다는 뭐예요? What is 다? All. All 는 것 같아요. What is 는 것 같아요? I think they all like her. Seems that. I think like that. I think it seems. I think every classmate like Yuki. Like Yuki. Okay. 그 다음 다시 듣고 따라하세요. 저하고 같이 한국어를 공부하는 유키 씨는 회사원인데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요. 저하고 같이 한국어를 공부하는 유키는 회사원인데 아주 열심히 해요. 유키 씨는 한국에 온 지 1년 반쯤 됐고 한국어를 배운 지는 8개월쯤 됐어요. 유키 씨는 한국에 온 지 2년 반쯤 됐고 한국어를 배운 지는 8개월쯤 됐어요. 유키 씨한테는 한국 남자친구가 있는데 내년에 결혼할 거라고 했어요. 유키 씨한테는 한국 남자친구가 있는데 내년에 결혼할 거라고 했어요. 한국 음식을 좋아해서 주말에는 한국 요리를 배우러 다닌다고 해요. 한국 음식을 좋아해서 주말에는 한국 요리를 배우러 다닌다고 했어요. 유키 씨는 활발하고 이야기도 잘하니까 우리 반에서 인기가 많아요. 우리 반 친구들이 유키 씨를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유키 씨를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케이, 넥스트 페이지 갈게요. 보민 씨 스토리 한번 들어볼게요. 보민 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인데 대학교 1학년 학생이에요. 제가 한 달 전에 이사 왔을 때 아파트 생활을 잘 몰라서 옆집에 사는 보민 씨한테 자주 물어봤어요. 그때마다 친절하게 대답해 준 것이 고마워서 주말 저녁에 집에 초대했어요. 그때 이것저것 이야기하다가 친해졌어요. 보민 씨는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고 미팅도 자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의 매일 친구들하고 늦게까지 노는 것 같아요. 신문 기자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했어요. 오케이, 잘 들었죠? 보민 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인데 이웃이 뭐예요? 이웃. Neighbor. 그러니까 same apartment 살아요. Live. 이웃. 이웃인데 대학교 1학년 학생이에요. 제가 한 달 전에 이사 왔을 때 한 달 one month 전 before 이사 왔을 때 이사는 뭐예요? Move. 아까 한스 씨 한 달 전에 한국에 왔으니까 이사 왔어요. 아파트 생활을 잘 몰라서 아파트가 뭐예요? 아파트. Apartment. 말레이시아에서는 보통 콘도, 콘도미니엄. 콘도미니엄. 한국에서는 콘도 하면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콘도는 리조트예요. 리조트. 이거 호텔처럼 빌딩 있고 보통 멤버십이야, 멤버십.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 부킹해요, 부킹. 그래서 멤버십 있으면 그거 부킹해서 가는 게 콘도야, 콘도. 그래서 선생님이 말레이시아에 가서
우리 집, 뭐 우리 콘도는 그러면 친구들이 콘도에 살아? 그래서 아, 그 콘도 아니고 부자, 선생님 부자 부자, 선생님 말레이시아 콘도는 한국 아파트 같은 거야 그러면 아, 그래서 그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다시 아파트 생활을 잘 몰라서 생활은 뭐예요? 생활. Life. 아파트 생활을 잘 몰라서 아파트에 무슨 생활이 있어요? 어떤 주 있을까? 자, 아파트 처음에 아파트에 이사 갔어. 잘 모르는 거 뭐 있어요? 이웃들이. 이웃은 몰라도 네. 상관없어요. 근데 보통 보면 쓰레기. 맞아요. 쓰레기를 어디? 어떻게 언제 버려야 되는지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아파트는 이제 한국에도 매일 그 자리가 있어서 그곳에 그냥 내가 필요할 때 버려도 되는 아파트가 있고 어떤 아파트는 요일이 있어요. 요일. Only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만 쓰레기 버릴 수 있어요. 그런 룰이 있어 아파트마다. 그래서 처음에 이사 가면 그 쓰레기 버리는 거 잘 알아야 되고 아, 한국에는 재활용 있죠. 리사이클. 재활용 쓰레기하고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은 뭜예요? 웨이스트. 우리 그렇죠. 푸드 웨이스트. 뭐 과일 먹고 과일 껍질. 그 다음에 음식 먹고 남은 거. 이거 다 세퍼리틀리 따로 버려야 돼요. 그래서 어떤 아파트는 음식물을 그 봉투, 인벨롭 따로 있는 플라스틱 백 있는 데도 있고 어떤 아파트는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 기계, 머신 있어요, 머신. 그 기계에 가서 우리 집 그 넘버, 하우스 넘버, 띡띡띡, 띡띡띡 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머신이 오픈, 문을 열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요. 그러면 그 기계가 체크해요. 웨이트. 음식물 쓰레기 웨이트. 몇, 1kg. So, this fee is how much? 얼마예요? 그래서 다 카운팅 돼요. 음식물 쓰레기, 카운팅. Fee 비싸요, 선생님? Recycle? 많이 비싸지는 않지만, 뭐, 한번 쓰레기를 버리면 한 1인기 정도? 한번 버려요, 1인기 정도. 근데 그거 one month, 다 한 달 동안 카운팅 하면, 또 쓰레기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웨이스트 쓰레기 있죠 러비쉬 그거는 그 봉투 플라스틱 백 사야 돼요 have to buy 마트에서 그러면 그 백도 10리터 10리터짜리 보통 한 1인깃 2인깃 그래서 다 이제 쓰레기 버릴 때 돈 다 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it means You have to reduce your rubbish waste. 쓰레기 많이 만들지 마세요. 줄이세요.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쓰레기 체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만약에 우리 집에 갑자기 고장 났어요. 뭐 불 안 돼요. 이러면 매니지먼트 오피스에 연락해야 되잖아. 그런 것들. 그래서 그 아파트에서 생활할 때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처음에 이사 가면 잘 몰라서 이웃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봐야 돼요. 그 다음에 볼게요. 아파트 생활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또 한스 씨는 외국 사람이니까 한국 생활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옆집에 사는 보민 씨한테 자주 물어봤어요. 옆집 하면 next house죠. next house 보민 씨한테 to 보민 자주, often, 물어봤어요. Ask him. 그때마다. 이 마다는 뭐예요? 마다. Every time. Every time. Every time. Whenever. 그, 그때마다 하면 at that time. 마다는 뭐 whenever. Every time. 이렇게 하면 되고 친절하게 대답해준 것이 고마워서. 친절하게 뭐예요? Kind. Kind. Oh,
친절하다가 kind예요. 친절하다. 어, 하게 하면 adverb가 되는 거예요. Kindly answer. 친절하다는 adjective, kind. 친절하게 하면 kindly. 아. 그래서 이렇게 게가 붙어 있는 거는 adjective combine 게 하면 adverb가 돼요. adverb. 친절하게 대답해 준 것이 고마워서 주말 저녁에 집에 초대했어요. 초대하다 뭐예요? invite. 아, invite. I invite him my house. 아. 그다음 그때 이것저것 이야기하다가 이것저것 하면 this thing, that thing이니까 many thing이겠지. 이것저것 이야기하다가 친해졌어요. 친해지다는 친 close예요. Get close. 친해지다 is close예요. Become close. 보민 씨는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고 동아리는 뭐예요? 동아리? 대학교에서 대학교에서 한국에는 그 same hobby 커뮤니티가 있어요. 클럽. 나 기타 좋아해요. 그러면 기타 동아리. 나는 사진 찍는 거 좋아해요. 하면 사진 동아리. 자기가 들어갈 수 있어요. 활동하면 액티비티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기가 act 열심히 하고 미팅도 자주 한다고 했어요. 미팅은 뭐예요? 미팅. 말레이시아에서 미팅은 뭐예요? 회의하는 거지. 회의. 어. 예. 한국에서 이 미팅 대학생들이 하는 미팅 회의 아니에요. 뭘까? 남자 여자 만나서 만나서 서로 저는 누구예요? 만나서 반가워요. 이렇게 하는 거. 소개팅 전. 소개팅은 1대1 한 사람 한 사람. 미팅은 여러 사람 같이. 사람. 남자 3명, 여자 3명 뭐 이렇게. 아니면 여자 2명, 남자 2명 뭐 4명. 소개팅은 항상 한 명 한 명 만나는 거고 미팅은 여러 명 같이 만나요. 그래서 보통 대학교 1학년 때 한국에서는 대학교 1학년 때 미팅 제일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우리 과에서 10명, 가끔 10명 하고 다른 사람 10명 또 같이 만나서 정말 같이 많이 하고 그게 미팅이에요. 미팅 해봤어요? 아니요. 말레이시아는 미팅 안 하죠? 네. 선생님, 미팅은 awkward 아니에요? awkward 뭐지? 어색한 거? 선생님, 네. 대학교 1학년 때 많이 했거든요. 한 10번쯤 했을걸? 원래 그렇게 해요. 원래 대학교 1학년 때는 3월달에 그 first month에 계속해. Every weekend. 계속 미팅해. 왜냐하면 우리 고등학교까지 계속 공부만 했잖아. 공부만 해서 그런 기회 없어요. 처음 만나서 뭐 이렇게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데 재밌어요. 왜 그중에 또 말 잘하는 사람도 있고 웃기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이야기 하다가 보면 재미있어요. 그리고 뭐 맥주도 좀 마시고 그러면 네. 이야기도 잘 하게 돼요. 소개팅이 더 어색하지. 소개팅 1대1이니까 두 사람 조금 더 계속 말해야 돼. 근데 미팅은 좀 여러 명 있으니까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재미있는 사람들이 또 막 얘기하면 같이 웃고 재미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팅은 한 2시간 뭐 한 2시간 정도 다 같이 이야기하고 나중에 파트너를 정해요. 파트너. 한 명 한 명씩 커플을 만들어서 나가지. 네. 근데 그 커플을 만드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때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적어서 이렇게
매칭 되면 같이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자기 물건 있죠. 자기 물건을 그냥 하나씩 내요. 그 여자들은 남자들은 몰라. 내가 어떤 물건을 냈는지. 그래서 이제 물건이 여러 개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볼펜, 어떤 사람 시계, 어떤 사람 핸드폰 쭉 있어요. 그러면 그 남자가 픽 하는 거지. 그 아이템을 딱 픽했는데 그게 내 물건이야. 그러면 나랑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야기하고 뭐 이런 거. 그냥 재미있게 하는 거예요. 뭐 진짜 결혼할 거 아니잖아.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 그냥 막 만나서 이렇게 친구 노는 거니까 그게 미팅이에요. 그래서 보민 씨는 보니까 보민 씨는 미팅을 많이 한다고 했어요. 자, 다시 책으로 갈게요.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고 미팅도 자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의 매일. 거의는 뭐죠? 거의? Alm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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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매일은? Every day. 친구들하고 with friends. 늦게까지. Until late. 노는 것 같아요. 노는 것 같아요는 뭐예요? 놀다, 놀다 play. 는 것 같아요는 it seems that he play until late every day, almost every day. 그 다음, 신문 기자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했어요. 신문 뭐예요, 신문? Newspaper. 기자는? Reporter. 그래서 리포터가 되는 것이 꿈. 꿈은 뭐예요? Dream. 그렇죠. 다시 읽어볼게요. Repeat after me. 보민 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인데 대학교 1학년 학생이에요. 보민 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인데 대학교 1학년 학생이에요. 제가 한 달 전에 이사 왔을 때 아파트 생활을 잘 몰라서 옆집에 사는 보민 씨한테 자주 물어봤어요. 그때마다 친절하게 대답해 준 것이 고마워서 주말 저녁에 집에 초대했어요. 그때 이것저것 이야기하다가 친해졌어요. 보민 씨는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고 미팅도 자주 한다고 했어요. 보민 씨는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자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의 매일 친구들하고 늦게까지 노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매일 친구들하고 늦게까지 노는 것 같아요. 신문 기자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스 씨하고 김윤호 씨, 유키 씨, 보민 씨 네 명에 대해서 다 글을 읽었어요. 그래서 지금 밑에 보면 서머리를 만들어야 돼요. 서머리. 지금 읽고 간단하게 메모하십시오. 간단하게는 simply 메모하세요. 그래서 한스 씨에 대해서는 중요한 키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Which one is important key point? 한스 씨는 회사원,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아까 평일 오전에 한국어 배우고 오후에 일해요.
그 다음에 32살 운동을 좋아해요. 이거 키포인트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김윤호 씨, 유키 씨, 보민 씨 있어요. 1, 2, 3 해서 한 3개 each person 각 사람마다 3개 정도 중요한 키워드를 찾아서 이렇게 한스 씨처럼 한번 써보세요. 지금 써보세요. About 김윤호 씨, about 유키 씨, about 보민 씨. 써보세요. 중요한 키워드를 잘 찾아야 돼요. 다 쓰면 안 돼요. Writing all 안 돼요. Important point.
다 한 사람은 알려주세요. If you finish, let me know. 엘리자베스 다 했어요? 총씨? 네. 다 했고. 네, 선생님. 희다야 다 했고. 쌤, 저도 다 했어요. 네, 이민 씨도 다 했고.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자 먼저 김윤호 씨부터 볼게요. 김윤호 씨한테서 중요한 키워드 뭐 있어요? 말해봅시다. 회사 동료. 회사 동료. 또 성격이 조용하다. 성격이 조용하다. 또 사진 찍는 것을 좋아했어요. 어? 조용한... 사진 찍는 거 사진 찍은 좋아. 사진 찍는 것을 찍는 것을 좋아해요. 또 경영학을 전공했어요. 경영학 전공. 또 대외 출장. 지금 아까 영어 공부 열심히 한다고 했잖아요. 영어 공부.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 위에 한스씨 내용 보세요. 회사원,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32살, 운동을 좋아해요. 뭔가 이 사람의 캐릭터에 대해서 써야 돼. 뭐가 제일 중요할까? 일단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릴레이션. 관계. 회사 동료. 회사 동료는, 회사 동료는 회사 동료 해줘야 돼요. 회사 동료. 그 다음에 이 사람 뭐가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성격이 조용하다도 중요하고 뭐 경영학도 중요하고 영어 공부 사진 찍는 거 좋아한다 다 쓸 수 있는데 일단 취미 사진 찍기 이거는 쓰면 좋겠죠. 취미. 사진 찍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뭐가 있을까? 내 생각에 중요한 거? 성격. 그래서 이거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내 생각에는 뭐 성격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 생각에는 회사에서 해외 출장 가야 되니까 지금 영어 공부 더 중요해요. 할 수 있어요. 뭐 생각에 조용한 성격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지금 영어 공부 열심히 이렇게 써도 돼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를 뽑는데 먼저 관계, relation 중요해요. 회사 동료인지 친구인지 이웃인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 좋아하는 거 취미 사진 찍기 그 다음에 성격 뭐 조용한 성격 personality 그 다음에 뭐 4번에서 영어 공부 이것도 써도 될 것 같아요.
경영학 전공도 있지만 뭐 이거는 아주 중요한 정보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키 씨, 유키 씨는 좀 다 말해보세요. 어떤 사람이에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 같이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 우리 사원. 어, 그 다음에 회사원. 한국 남자친구 있어요. 어, 중요해. 한국 남자친구 있어요. 한국 음식 성격을 활발하고 이야기도 잘 했어요. 활발하고 이야기 잘해요. 그다음 한국 음식을 좋아해요. 한국 음식을 좋아해요. 또 있어요? 이 정도죠. 결혼 활발해요. 한국 요리를 배워요. 배워요. 그 다음 또 있어요? 결혼한다. 내년 결혼. 어, 내년에 결혼할 거예요. 이건 여기다가 어, 넣으면 좋겠네요. 인기. 한국은 내년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관계, relation이죠. 그러면 같이 한국어를 공부하는 어려운. 사람 어떻게 short, 더 짧게 못 만들까? 한국어 같은 반 친구 이러면 되겠죠. 한국어 같은 반 친구. 한국어 같은 반 친구 하면 같이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 이렇게 길지 않아도 되겠죠. 그 다음에 회사원, 이것도 이 사람의 직업, 직업이니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좀 이 사람의 스페셜 포인트가 한국 남자친구도 뭐 써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성격, 좀 개인적인 성격 중요하니까 어때요? 활발한 성격. 이렇게 하면 되죠. 활발한 성격. 그 다음에 뭐 취미, 이 사람 취미 있으면 뭐 해요? 요리, 한국 요리. 그래서 배우러. 한국 남자친구 쓰고 그 다음에 한국 요리 좋아해요. 이렇게 좀 이 사람은 중요한 포인트가 좀 많이 있어서 4번까지도 쓰면 될 것 같아요. 한국어 같은 반 친구 하면 관계, relation 됐고 직업, 회사원 그 다음 성격, 활발한 성격. 그 다음에 유키 씨, 한국 남자친구, 한국 요리 좋아해요. 됐어요. 그 다음에 보민 씨 대해서, 보민 씨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에요, 보민 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또? 대학생. 대학생. 그 다음. 꿈은 신문 기자 되기. 꿈이 신문 기자. 그다음 동아리 활동.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고. 친절. 미팅도 자주. 미팅도 자주 해요. 또 있어요? 친절해요? 그렇게 쓰면 스토리를 이제 다 써야 되지. 오, 거의 매일 친구들하고 늦게까지 노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이제 관계, relation 뭐예요? 같은 이웃. 아파트에 같은 아파트 사는 이웃. 그러면 아파트 이웃 이렇게 쓰면 되겠죠. 아파트 이웃. 뭐 당연히 이웃이니까 같은 아파트고 사는 거 당연하니까 같은 아파트 이웃하고 뭐 대학 대학생. 대학생. 그다음에 이 사람의 키워드는 성격이 어떤 것 같아요? 요즘 자주 하는 거는 친절, 동아리 친절한, 활동,
친절한 것도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사람한테서 지금 한스 씨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매일 동아리 활동 열심히 하고 미팅도 열심히 해서 매일 늦게까지 논다 이거 같으니까 동아리 활동 미팅 열심히 선생님 생각에 지금 보미 씨 이거 중요해요. 그다음에 이 사람의 꿈을 조금 더 포멀한 스피치가 있어요. 포멀한 스피치. 장래 희망. 장래 희망. 이게 포멀 스피치로 할 때 꿈하고 same meaning이에요. What do you want to be? What you want to be? 할 때 장래 희망이 뭐예요? 이렇게 해요. 장래 희망. 장래는 future, 희망, your hope, wish. 그래서 장래 희망은 신문 기자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래서 그 사람들 스토리에서 좀 중요한 키 포인트를 잘 찾아서 써야 돼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숙제는 그 책 보세요. 책 넥스트 페이지에 여기 나 있죠. 나 묻고 대답하십시오. 1, 2, 3, 4, 5 이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는 사진 안 보내도 돼요. No need to send photo. 그냥 please find answer 1, 2, 3, 4, 5, 6. 알겠죠? 그 다음에 아까 숙제 writing, exchange, 언어 교환 친구 광고 이거는 선생님한테 보내주세요. Please send me photo.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참 다음 주 혹시 29일 수업 올 수 있죠? 네. 왜 31일 먼데이가 그 할리데이잖아. 먼데이 할리데이. 네. 오케이. 맞아요? 그래서 네. 그 혹시 뭐 여행 가요? 아니요. 네, 아니요. 안 가죠? 선생님, 저요. 여행 가요? 어디에 가요? 네. 클란탄에 가요. 여행 가서 줌으로 로그인 하세요. 네, 알겠어요. 여행 가서 저녁에 공부하세요. 8시. 할 수 있으니까. 다음 네. 주에 우리 수업 있어요. 수업 있으니까 또 8시에 만나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네. 네.